레바논에서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최장기 파병 부대 동명부대 27진이 오는 5일 출국을 앞두고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장병들은 하나 되어 임무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베레모를 쓴 250여 명의 동명부대 27진 파병 준비단 장병이 오는 5일 레바논 파병을 앞두고 국제 평화 지원단에 모였습니다. 증거합니다. 중령 이규철 등 257명은 2022년 9월 2일부로 동명 27진 파병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이 내린 선물이란 찬사받는 동명부대 27진은 내년 5월까지 현지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소영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최장기 파병부대 동명부대에게 국격에 맞는 임무 완수를 기대한다며 파병 기간 중 작전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사령관은 또 임무 완수와 함께 무사 귀환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명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아 해외 파병사의 한 획을 그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레바논의 평화와 희망의 빛을 크게 밝히는 8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복귀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자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몇몇 파병 장병들의 남다른 사연과 특이한 이력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신우용 중사는 동명부대 26진에서 임무 수행 중인 자신의 동생 신찬용 중사와 임무 교대를 하게 됩니다. 동명부대 26진에 동생이 파병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형제 간의 파병 교대하는 게 더욱 뜻깊게 느껴지고 저도 형이자 선배 부사관으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내 파병 전문가로 꼽히는 정대희 상사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임무 완수에 힘이 되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파병 임무 수행을 하는데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대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그동안 파병 경험으로 얻은 지혜를 통하여 솔선수범하고 성공적인 파병 임무 수행을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내년 5월 장병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철저한 건강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를 약속했습니다. 국가대표이자 군사 외교관으로서 레바논 전역에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일 동명부대 27진이 파병 기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길 바랍니다. 동명부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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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